몸을 움직인다. 아, 오셨습니까? 네? 아니, 시간에 뭐야? 왜요? 이 시간에 왜 부른 거야? 아, 김대희, 홍인규, 박영진. 밤샌 거 아니죠? 밤샜죠, 형.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를 이기셨습니다. 형이 그냥 우리한테 해를 끼쳤어, 그냥. 몇 신데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애플의 CEO 팀쿡. 잠 안 깼니? 뭐라고? 애플의 CEO 팀쿡, 펩시의 CEO 인드라 누이, 월트 디즈니의 로버트 아이거, 로버트 아이가, 어? 그리고 현대 정주영 회장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모르겠어요. 바로 아침형 인간입니다. 아하. 지금은 새벽이야! 그래, 새벽이야. 3시에 일어났으면은. 너무 일찍 불렀어. 여러분께. 미쳤나, 형씨 형도. 거주지가 너무 각자 먼데. 그러니까. 저렇게 먼데, 사람들을. 아,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루틴, 서클을 알려주려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아니, 집이 인천이라 여기까지. 나 남양주에서 왔어. 2시 반에 애들 깨웠다고 뒤지게 욕먹고 나왔어요. 남양주에서 새벽 4시까지 여기 오려면은 2시에는 일어나야 돼. 새벽 2시에. 애플의 팀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쿠기 형님은 4시 반 정도에 조깅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트위터의 창업자 잭도시라고 있어. 예? 잭도시 그분은 4시 반에 조깅을 하셨어. 조깅. 6마일 정도. 형. 형은 돈이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루틴을 계속 하니까 나중에 성공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네. 아침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부자가 돼서 그냥 아침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 돈 지키려고 건강 지킨 거지. 그리고 아닌데.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에도 해로워. 맞아. 푹 자서 성공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성공 못했죠. 푹 자서 성공하셨어요?